되게 많아요. 의료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약사법 위반, 그리고 통신장비법 위반. 그래도 항상 좋은 일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요. 위기 물건을 팔다 보면 이런저런 사건 사고 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9년 동안 하시면서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쇼핑몰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입금을 했어요.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근데 주문을 완료하진 않으셨나 봐요. 주문을 완료해야지 장바구니만 넣어놓고 그냥 저한테 입금을 한 거예요. 주문이 넘어왔으면 저희가 누군지 알고 이 사람 결제권을 이제 결제 완료로 바꿔놓고 뭐 물건을 보내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만 입금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 돈인지 하고 뭐 연락 오겠지 생각하는데 저도 까맣게 잊은 거예요. 두달 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기죄로. 어떤 사람이 돈을 보냈대는데 물건을 안 보내줬다더라.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 수사관님이 수사를 하시면서 제 통장을 구속, 뭐지, 무슨 영장을 청구를 해서 누구의 계좌를 함부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네,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람할 수 있는 열람할 수 있게 권리. 네. 보니까 돈이 수도 없이 들어오는 걸 보고 아, 이 사람 쇼핑몰 맞는데 그래도 일단 그러니까 의뢰가 왔으니까 조사를 해야겠다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나서 바로 제가 그 자리에서 송금해주고 무혐의 처분하고 끝났죠.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었다. 예, 지금도 계속 돈이 오가고 막아가고 있는데 그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만 신고를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었고 상표법 때문에 간 적도 있었고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의료법 위반, 의료 뭐 되게 많아요. 의료법 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약사법 위반, 그리고 통신장비법 위반 뭐 이것저것 다 하니까 정가가 한 6범.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행 수입이 아니라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 많아요. 예, 근데 병행 수입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간혹가다 그럴 땐 있어요. 내가 중국에 어떤 상품이 매력적이어서 갖고 왔는데 누군가도 매력적이라서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한 명이 국내에서 상표법이나 특허를 관련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상품을 팔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상표권을 이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상품에 대해서 ABC라는 브랜드를 딱 매겨버렸어요. 누가 상표를 냈어요. 내가 이거 갖고 왔어요. 근데 상품은 똑같아. 근데 ABC가 아니야. 그럼 이건 가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못 파는 경우는 덜어 있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까다로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병행 수입은. 근데 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리스크는 아, 있으니까요. 그럼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면서 했던 위기는 그게 하나였었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환율이요. 환율이요? 네. 저는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다 보니까 환율 리스크가 제일 커요. 중국은 그나마 고정 환율, 거의 고정 환율이었고 뭐 환율 조작국으로 찍힐 정도로 그게 됐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달러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최근에 달러가 1200원이 넘었잖아요. 네. 제가 사업 시작할 때는 1000원 초반대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점점점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좀 악화돼서 좀 힘들었던 적은 좀 있었죠. 그 외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환율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게 스마트 스토어잖아요. 네. 그렇죠? 스마트 스토어 때문에 많이들 관심을 가졌고 그런데 네이버의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최상단에 있었던 내 상품이 로직이 하루 만에 바뀌어갖고 검색해도 뭐 1, 2페이지 안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 저도 잘 그냥 모르겠어요. 진짜 네이버 마음. 네, 네이버 마음이에요. 제가 해석하기엔 그런 것 같아요. 신규 유입자는 많아지고 있는데 계속 잘하고 있는 셀러들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신규 유입자들은 기회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알고리즘 한번 다 무너뜨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야지 신규 유입자들이 계속 꾸준히 들어올 수 있죠. 아, 네이버 스토어 들어가지 말아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신규 유입자한테 혜택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 들면은 이쪽 장사 안될 테니까요.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뇌피셜이긴 한데 그런 정책적인 변경이 많아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듣기로는 저 후랭이TV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연령대가 아예 너무 어리시진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방송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누구나 마음속에는 자기 일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살아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또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뭐내 일을 하고 싶었던 기회가 없었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유튜브, 카페, 온갖 채널들 거기서 배워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먼저 손쉽게 할수 있는 게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정직한 땀의 대가를 받아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신다면은 후랭이님과 제가 많이 도와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배워서 나중에 써먹더라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엄청 무슨 크게 큰 밑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아, 그럼요. 사실 그냥 부업을 할수 있어요, 사실. 그럼요. 부업으로도 이렇게 해서 기저귀값 번다 이런 느낌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직접 아직 뛰어들어 보진 않았지만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꿈이 적으면 저는 좀 마음이 편해요. 가서 기대를 이만큼 하고 왔는데 아 생각보다 오래 걸려야 돼. 그러면은 지금 좀
내가 너무 바람만 집어넣나? 이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가급적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해요. 부풀림 없이. 이 부풀림을 없애기 위해서 제 말에 힘을 주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을 해왔던 거고요. 말만 하고 사례가 없으면 사기꾼이잖아요. 저희 그 유튜브에 오시면은 돈가 스토어에 야노도 창업할 수 있어라는 재생 목록에 보시면 대학생 편이라고 있어요. 25살짜리 아이가 지금 어엿한 사장님이 돼서 지금은 직원도 고용했대요. 오. 네. 물론 알바긴 하지만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이제는 내가 코치 안 해줘도 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얼마나 되셨죠?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요? 예, 올해요. 예, 6개월 만에 6, 7개월 만에 예, 천을 찍고 그리고 자기 학교 후배래요. 신입생 여자 예, 여자 후배한테 야, 너 이거 좀 주문 좀 취합해갖고 보내고 1대1 좀 달아주고 그거 좀 해. 나는 상품 속식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진상 고객을 아직 안 만나봐서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상 고객 만나면 아 장난 아닐 텐데 울지도 모르는데 20살짜리 아이가 아 그러네요.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아 그래도 이게 참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다음 할 일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병행 수입이지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걸 운영하다 보면은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어 이거랑 이거랑 조합을 해서 이거랑 내 경험이랑 합쳐서 콜라보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너무 거창하지 않게끔 시작을 하려고 싶은 거죠. 경매도 처음부터 막 특수 물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네. 여기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막 KC 인증 받고 처음부터 유아동 상품 한다고 막 인증 받고 다 지쳐요. 특수 물건이 뭐 어려워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리해야 될 게 많잖아요. 지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똑같아요. 처음부터 쉽게 접근해서 조그만 수익을 올리면서 계속 레벨업 해나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어? 내 브랜드 가 되어 있고 독립몰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경매 이제 안 하고 요거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뭐 부동산도 적절히 투자하면서 저는 지금 그래요. 벌어들인 사업 소득을 모아서 부동산 사고 또 사업 소득을 생활비 다 빼고 또 부동산 사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게 한 2년 반 정도 전부터요. 땅으로 땅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요 세 가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땅은 근데 솔직히 수도권은 좀 비싸니까 그건 좀 힘들고 좀 개발 예정된지 뭐 솔직히 땅은 그냥 아예 팔 생각 안 해요. 부동산은 건 제가 지금 사고 있는 부동산은 팔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수익이 꾸준히 나오는 파이프라인이 사업에서 받쳐주면은 굳이 뭐 그건 그냥 콜렉터가 되는 거예요. 콜렉터. 콜렉터. 네. 토지 콜렉터. 네. 오. 땅, 뭐, 네, 땅이 많죠. 전 땅은 거짓말 안 한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초보자가 접근하기 쉬운 게 시간만 많으면, 견딜 시간만 많으면 땅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전략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내 사업을 통해서. 물론 이제 재테크를 막 잘 굴리고 하는 것도 네. 좋은데, 일단 2년 기다리고 4년 기다리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내 집 담보로 돈을 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계속 빼면은 언젠가 앵꼬가 나고, 죄송합니다. 언젠가 바닥이 나고, 그러다 보면 또 정책이 변경되다 보면 이자율이 갑자기 올라가 되면은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여유자금으로 하는 게 좋고 이자를 빌리더라도 사업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되면은 이자가 아무리 많아도 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업 스토어나 병행수입 쪽을 많이 오시는 것 같다는 감이 그냥 제 깜냥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부동산은 완전 철저하게 비전문가여서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사업만 하고 살았지 9년 동안 사업만 하고 살았지 이런 게 있다는 거를 진짜 올해부터 알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동환이한테 감사해요. 돈가스토어 사장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걔가 저를 세상 밖으로 열어줬어요. 투트랙님과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진행 상황을 네, 한번 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투트랙님 채널도 있고 제 채널도 있기 때문에 한번 네. 같이 공유를 뭐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코칭도 좀 드리면서 뭐 발전 상황 그리고 진행 상황 돈 버는 상황도 같이 공개하면서 네.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아마 될 겁니다. 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무튼 네. 40대 그 저기 인터넷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분도 제가 지금 매출 4개 해주는데 왜 안 되겠어요? 제가 다이렉트로 붙으면 다 되죠.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